반가워요, 고은소님들. 저는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송고은입니다. 아, 이번 캐스트는요, 여러분들이 손쉬운 정규 강좌, 개념 강좌, 아, 여러분들의 교재 활용법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캐스트 찍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피처링 손님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손쌤 제자님들, 저의 애칭입니다. 저만의 애칭인데요. 아, 실제로 수강생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활용법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 올해 교재는 분권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두꺼운 본교재가 있고, 그리고 얇은 필기 노트가 있습니다. 아, 사실은 표지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파스텔 톤의 레트로 계열인데요. 레트로는 이제 쌤 거. 그래서 올해는 레트로로 조금 예쁘게 꾸며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교재여서 좀 두꺼워요. 실물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안에는 이제 각종 자세히 개념들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좀 보여드릴게요. 개념 파트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 지금 기초 개념이어서 필요하거든요. 어려운 용어들 소개해 드렸고, 아, 그리고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단계별로 풀었으면 좋겠어서, 올해는 베이직부터 인뎁스 탑으로 이렇게 나눠서, 네, 여러분들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성형 문제의 경우는 한 170문제에서 80문제 정도 실려 있는데 거의 90% 정도는 평가원 기출이고요. 네, 수능 해적 기출 문제라고 해서 최근 경향을 반영한 이런 기출 문제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맨 뒤에는 굉장히 자세한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책 중반부에 보시면 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회문화에서 1등급 관건하는 건 결국에는 표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표에 기출 그리고 개념들 OX로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리고 우리의 종국적 목적은 네, 그렇죠. 20문제를 28분 안에 2시 40분에서 3시 반 사이에 수능의 그날 푸는 겁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연습도 해드릴 겸 해서 모의고사 두 세트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세하게 해설과 정답도 있고요. 하프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 있는데 개정 교육 과정이 다 반영되어 있고 여러분들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의 경우는 하프 모의고사는 대단원 1부터 3까지 예, 20문제, 그리고 풀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종강을 한 다음에 대단원 5까지 모두 들어있는 예, 전범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필기노트는 실제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필기하는 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프링 노트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냥 책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제본을 다 스프링으로 하시길래 아, 그런 수고로움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스프링으로 준비를 했고요. 세로 스프링으로 여러분들이 손 걸거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빈칸이에요. 네. 여러분들 세대들의 특징이 많은 필기량을 조금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나 표현들 수업을 들으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게끔 구성을 한 수업과 100% 일치하는 노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선생님이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캐스트에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 영상 화질의 이유로. 그래서 선생님 인별그램에 언박싱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놀러 오셔서 예,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본교재 수강생들의 잘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의 사례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본교재는요, 여러분들, 선생님 실제로 보고 되게 놀랬던 사례인데, 보시면 정말 새까맣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줄이 쳐져 있고, 다 보충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교재를 정독하라고 선생님이 매주 이제 숙제를 내주는데,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읽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재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동그라미도 치고, 줄도 치고, 별표도 치면서 수업 때 선생님이 전달했던 핵심 개념이나 사례들을 자기가 다시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를 해 놓은 흔적입니다. 예, 본교재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올해 본교재에서 가장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 바로 단원별로, 주제별로 고난도 질문들과 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의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데 작년에 현장 강의에서 순 880시간 정도를 학생들과 같이 질문을
답변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아, 공통적으로 가려워하는 부분이 있구나. 공통적으로 조금 질문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심화 질문은 진짜 신박한데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교재에 녹여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도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읽어보고 답변을 내리고 굉장히 좋은 활용법이 여기 있어요. 또 읽다 보면 추가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포스트잇에다가 추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놓고 질문 게시판이나 아니면 현강 학생들의 경우 직접 이렇게 선생님이나 아니면 조교쌤한테 와서 다시 질문을 한다면 진짜 퍼펙트 하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OX의 경우에도 실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 밑줄 쳐라 아니면 이제 부가 필기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되게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본교재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활용하고 계실 거라 믿고 이 학생을 보고 여러분들도 조금 자극을 받아서 교재를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기 노트입니다. 선생님 지원을 받았어요. 캐스트에 소개해 줄 테니 필기 자신 있는 학생들 조금 필기 노트 선생님 찍어가도 되니? 이렇게 했더니 자신 있게 여학생 두 명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질상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너무너무 필기를 잘했어요. 선생님 보면서 되게 뿌듯했고 감격스러웠는데 물론 남학생들도 글씨 예쁜 친구도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쑥스러웠던지 지원을 안 했고 여학생 두 명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필기 노트는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면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틀만 이렇게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직접 다 하나하나 적어서 자기 걸로 만든 필기 노트입니다. 필기 노트는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충 필기를 할 수 있게끔 여백 공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리가 진행이 될 때 보충해서 넣고 싶은 내용들을 얼마든지 이 노트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가 되게 잘 정리를 했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기본 내용은 흰색 분필로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보충 사례나 설명은 노란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다 달라요. 선생님 필기대로 중요 부분과 사례, 보충 설명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필기를 잘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노트 부분에 진짜 놀랬던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때 했던 농담이나 사례들도 다 적었더라고요. 네. 그러한 경우는 복습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리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아쉽게 찍지는 못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여기 필기 노트에 맨 뒷부분에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답 선지 노트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노트는 여러분들이 수능의 그날 가지고 갈 요약 압축 노트가 될 거거든요. 얇아 보이긴 해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선생님이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를 하고 맨 뒤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아니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와 이거는 내가 반복해서 틀린다 아니면 이건 진짜 신박한 내용인데 못 들어본 내용인데 하는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선지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네, 그 선지를 이렇게 모아서 정립해 놓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저축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한 페이지 거의 다 채웠던 학생들도 저는 봤거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하고 수업 때도 선생님 이거 정리해라 라고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선지 내용을 적고 답이 OX인지 적고 왜 맞았는지 틀린지까지 적는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보기 직전에 보면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확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만 좀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노트를 이렇게 쭉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간간히 보시면 막 형광펜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복습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진짜 손쉬운 개념 교재는 정말 개념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다 다룬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즌에 봐도 무방한 그런 교재입니다. 올인원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들을 때 문제를 풀 때도 선생님이 주요 부분 말해주거든요. 형광펜으로 다 밑줄 쳐서 혹시 그 부분 중에 가져가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오답 선지 노트에 정리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래요. 수능은 특히 장기 레이스고, 앞으로 300여 일 동안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뭔가 성실하게 적립 통장에 적금하듯이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면들을 성실하게 쌓아가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며칠 사이에 그런 차이들이 잘 나지 않겠지만 성실하게 6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정성 어리게 교재를 활용한다면 그 이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엄청난 레벨업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넘지 못하는 그런 레벨의 학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들, 디테일적인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교재에 여실하게 녹여주시고, 그러한 노력들을 쭉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사회문화는 거뜬하게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이 교재 사례의 경우에 선생님 느낌이 옵니다.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회문화 공부한다면, 당연히 만점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의 손쉬운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을 선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활용법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